걸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드디어 현충사에 도착했습니다. 했습니다. 와. 야.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충무공 영정이 이렇게 저렇게 올려져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4월 28일에 여기 오셔서 이렇게 참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도 그 1969년 4월 28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충무공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서 참배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잠시 참배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현충사를 한번 둘러봤고요. 네. 아, 근데 대표님. 네. 현충사에, 이런 현충사에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멋있는 현충사의 일면이지만, 네. 현충사도 좀 아픈 스토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 현충사 건물이 원래는 조선 숙종 때 지어졌다고 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조선 숙종 이후에 네. 한번 침체기를 심하게 거칩니다, 현충사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임영준 대표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아까 만동묘 얘기할 때 만동묘를 혁파한 사람이 누구죠? 흥선대원군입니다. 아, 예, 예.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가장 실시했었던 정책 중 하나가 뭐였냐면 네. 서원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폐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 각지에 펼쳐져 있었던 네. 모든 서원들 네. 그것을 40여 개소만 남기고 다 철폐시켰어요. 그 철폐됐던 서원 중 하나가 바로 이 현충사였습니다. 아, 진짜요? 예. 물론 그때 당시 조선 말기의 서원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네. 백성들을 쥐어짜는 네. 고혈을 쥐어짜는 그런 악랄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은 이해를 하지만 네. 안타깝게도 이 현충사도 그때는 그, 이 현충사가 아니라 아까 봤던 구 현충사였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를 서원처럼 이용했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철폐를 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서원이 이 지금 현충사가 방치되어 있다가 네. 일제강점기 때 들어서 네. 이 부지를 갖고 있었던 충무공의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가난에 좀 시달리게 되세요. 네. 그래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아니 충무공이 모셔져 있는 이 사당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네. 완전히 방치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래서 1931년 네. 동아일보를 주체로 해서 전국 각지 유림들이 합세를 합니다. 아, 아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지 기금을 모아요. 우리 현충사 한번 다시 저거를 보수공사를 해보자. 네. 사보자.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예, 이런 모습으로 이 부지를 얻게 됩니다. 이야 그런 네. 역사가 있었다니. 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1969년 네. 4월 28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서 참배를 하시면서 네. 이제부터 이 충무공 충남 아산의 현충사는 네. 국가 성역화 작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멋있는 건물이 그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비들이 뭐 장난치고 뭐 없애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제대로 네. 진짜 뭐 그냥 뭐 특권 계층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국회의원 배지들이죠. 네. 뭐 그런 금 배지들이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네. 그냥 국민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놓겠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충희의 장군, 충효를 대표하는 조선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국민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아... 예.
자, 여기서 막간의 퀴즈. 막간의 퀴즈. 그럼 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4월 28일 날 여기 와서 참배를 하신 걸까요? 69년 4월 28일이요? 네. 69년?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4월 28일에 힌트가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4월 28일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네. 4월 28일에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때가 딱 정확하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 424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424주년 네. 탄신일에 그렇죠. 여길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오셔서 이 공사를 시작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여기 오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민족 영웅을 좀 되살리자 그러면서 네. 자기도 대통령으로서 좀 책임감을 다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도 좀 읽을 수 있지 않나 좀 싶기도 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현충사 신관 본관과 구관을 다 둘러봤고요. 지금은 이제 그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또 전시관, 온 김에 또 여기까지 다 봐야죠. 네, 전시관을 좀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이 전시관은 느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잘 설명해주는 약간 큐레이터 형식의 그런 건물인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박정희 대통령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네. 이순신에 대해서 아는. 네. 네. 국민 보편 교육을 그럼요 그런 것이다. 대표님 아까 우리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재단 건물 들어갔었을 때요 입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 상암 입구랑 똑같았잖아요. 완전 비슷한데 여기 딱 네. 들어올 때 느낌이 1층에 뭐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 이렇게 딱 알려주고 조명 느낌도 그렇습니다. 비슷하네. 그리고 이렇게 타임라인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갖다 연역을 갖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이거 아까 네. 선배님 말씀해 주신 거. 그렇죠, 그렇죠. 네. 흥선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에 따라 현충사 철폐했고. 그러니까 현충사 건물에 대한 중요한 역사. 이거를 좀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역사들. 건립됐고, 철폐됐고, 을사능하게 한 거하고자 유업비를 건립했고, 중건했고, 네, 이런 거를 좀 개괄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고요. 요거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아,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요것만 네. 보죠. 저희가 박정희 또 TV를 봐주시는 분들 이거 네. 아주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이거 다 조선시대 때예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록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맞네요. 이거 다 조선시대 때예요. 네, 여기 그렇죠. 일제식민지죠. 네. 일제식민대고 한국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쓴 첫 기록이 네. 62년도입니다. 아, 그리고 62년도면 제가... 이미 5.16 혁명하고 2년 지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딱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바로 이제 신경을 쓰신 거죠. 네. 제가 그리고 아까 그걸 말씀 못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1969년 4월 28일 날 중건 시작하기 앞서서 유물관을 건립해서 이순신 관련된 유물들을 다 소집을 해요. 대통령께서 일반 여기다 다 모아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현충사가 중건되기 전에 위대한 작업들이 다 박정희 대통령 손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1960년대 들어와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순신을 억지로 살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려고 했었던 걸 차근차근히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노란색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데 이것도 쳐져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는 다 조선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한국에서 첫 번째 이순신 네. 관련해서 신경을 쓰신 게 1962년, 3년, 6년, 7년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사적 지점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이라이트를 안 친다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성역과 사업진의 사적 지점. 그리고 이걸 좀 보여드리자면 아까는 그 현충사에 대한 간략한 연역을 설명드렸다면 요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생애의 간략한 기록 요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상암 그 건물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도 좀 1층 2층 해갖고 이렇게 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끝장 났다 막.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임명 수군절도사에 임명된 유서가 와 진짜 크네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임명장을 이렇게 크게 주나 봐요. 요즘으로 치면 임명장 같은 거잖아요.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상 너무 태양과 같이 높은 존재였기 때문에 임명장도 이렇게 임금께서 하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크게. 크게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크게. 네, 지금 저희는 이 난중일기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에 와 있는데요. 이 난중일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난중일기 1962년 국보로 지정. 국보로 지정되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그렇죠. 그때 지정이 됐고, 이 난중일기의 특별한 어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사실적인 객관적 기록이 잘 돼 있고, 우리 그 이겼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잘해서 이겼고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의 뭐 전투 교과서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전투 교본으로 쓰이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병법이라고 하는 것이 손자병법도 그렇다시피 지금에 와서도 계속 일으키는 고전이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병법.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높을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충무공 병법. 네. 한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을 다루는 어떤 사적 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기록으로서도 충분히 가치와 사료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료들로 인정받고 있고요. 지금 여기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명량해전을 앞두고 명언이죠. 이순신 장군이 부하 병사들에게 이제 했었던 얘기인데, 이거를 보고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하면 된다. 중단자 불가승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단하는 자, 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충무공 정신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좀 저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약간 이런 정신으로 박정희 대통령도 국가 건설에 뛰어드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충무공 정신으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네. 볼수록 진짜 박정희 그 상암에, 서울 상암에 박정희 네. 대통령 기념재단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저.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잡아주시면은 그때 당시 쓰였던 조총 그리고 천자총통이라고 하는 이 대포가 나와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대표님? 이순신 장군이 네.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네. 전투 방식을 바꾼 거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아, 어떤 거죠? 원래는 기존의 해상 전투가 일어나면 네. 백병전으로 많이 싸웠거든요. 백갑판 위에 뛰어 올라가고 이제 그 백병전을 벌이는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네. 이 천자총통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은 전투를 어떻게 바꾸느냐, 백병전이 아니라 배를 침몰시키는 거, 깨 부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열세였었던 병력을 네. 뒤집는 그런 걸로 많이 활용하셨다고요. 지금 현대 해상전도 그 대원 적군 한 명을 사살하는 것보다 배를 침몰시키는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순신 장군의 병법이 사실 현대 해상전을 그때 거의 사실 만들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박격포 출신이거든요. 아, 60mm 박격포 딱 해가지고 네.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천재적인 기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명나라 그때 당시 수군 제독이었던 진린이 지금으로 치면 이순신 광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약간 곤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많이 좀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현충사 구 건물과 네. 신 본관을 다 보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로. 네, 저도 정말 이 나무가 아마 지금 몇백 년가량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박정희 대통령 하면 또 나무 심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에 나무 심은 게 몇 그루인지 아십니까? 최소? 한 몇 천만 그루 아닐까요? 10억 그루입니다, 10억 그루. 박정희 대통령 때 심은 나무 네. 최소 개수가 10억 그루고 네. 그 이상으로 보는 학자분들도 많으신데 아무리 못해도 10억 그루는 된다. 그러니까 그때 원래 민둥산인데 푸르게 만든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네. 아주 그냥 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네. 푸르고, 야,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곳답다. 뭔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부활시키고자 하셨던 네. 민족 정기가 이 나무에서도 보이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이러면은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식목일을 네. 공휴일로 지정하는 거 좀 어떠냐. 네. 요즘 또 기후 얘기니 뭐니 해갖고 말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이콘으로 되지 않나. 환경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이 네. 있으셨던 걸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현충사에 대해서 많은 스토리를 설명드렸는데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또 어떤 겁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977년 77년 여기를 다시 한번 방문하시는데 여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 학교마다. 네. 무려 서울에서부터 충남 아산까지 행군을 해서 온 서울 고교 학도호국단이 있다고 합니다. 야. 네네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행진해서 왔다고요? 네네네. 행군을 해서. 와. 저는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도 네. 군대에서 행군해봤지만. 네네네. 설마 완전군장으로 오진 않았겠죠? 완전군장으로 왔을까? 제가 본 영상으로서는 완전군장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완전군장으로 뭐 올려면은 몇 박 며칠 걸려서 뭐 못 오겠습니까? 중간중간 네. 쉬었다 오면. 근데 그래도 정말. 저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현충사에서도 좀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신 게 77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 그 이후에도 저 한 몇 번 더 오셨을 거예요. 진짜 주기적으로 계속 오셨구나. 네네네. 진짜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을 팔아먹기 위해서 민족 성공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아, 근데 그건 너무 졸렬한 비판이다 네. 진짜. 진짜 근데 정말 좋아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서 그 사람들은 여기 오지 마. 여기 오면은 뭐 팔아먹으려고 여기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누가 봐도 진심으로 지은 게 느껴지는구만. 그러니까요. 아까 현충사 신 건물관 올라갈 때 전 진짜 좀 많이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고 웅장한 느낌을 압도. 받았어요. 예. 아 정말 이 이순신 장군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 네, 이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장소로 가볼 건데요. 네. 다음 장소 어딘지 조금 알고 계신가요? 박정희 대통령의 약간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 마지막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가볼 곳은 삽교천 방조제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바로 오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온전 일정으로 예. 삽교천 오시고 네. 이제 올라가셨는데 궁정동에서 예. 이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김재규 반란자 반란 김재규 네. 예, 반란으로 하셨는데요. 네. 아무튼 그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아픈 역사도 저희가 네. 이렇게 보고 또 전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했던 기쁜 모습만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아픈 공간도 보여드리는 것이 그쵸.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흔적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역사적 네. 흔적이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6737 탐방단이잖아요. 네. 6737이 박정희 대통령의 총 재임 기간이 6737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6737이지 않습니까? 네. 6737일차 날을 저희가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곳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